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팬데믹 가운데 실행하고 있는 두 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니헤미야 예배 회복 프로젝트와 그리고 에스라 온라인 양육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느헤미야 예배 회복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그동안은 지난 한 달, 한 달 이상 1부 예배만 우리가 아웃도어 예배를 드리다가 그 셋업을 다 통하여서 2부하고 3부 예배를 바로바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현장 예배의 흐름을 계속 끌고 갈 수 있게 되어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부목사님의 귀한 수고로 아웃도어 예배이지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또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이 또한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스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으로도 여러분 그 삽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명에서 1명 아쉬운, 한 분 아쉬운 199분이 그동안 여러 가지 클래스를 통하여서 지난 12주 동안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또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격 가운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눈이 번쩍 띄어지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목사가 여러분께 드릴 선물이 뭐 성경 공부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제가 6주간 우리가 그동안 매번 공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는데 이 사도신경 과연 우리가 왜 고백해야 되는가를 금요일 저녁 7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잠깐 동안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중보기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203 하지 않으셨던 모든 분들, 모든 성도님들이 대상이니까요. 그때 다 함께 참석하셔서 사도신경을 통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또 교회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 예배 회복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예스라 온라인 양육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사역자로서 준비한다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시고 그 준비된 자들의 그 빈손을 그냥 빈손으로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심으면 분명히 싹이 나게 돼 있습니다. 농사하신 분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벼 한 톨 심으면 벼 한 톨이 납니까? 아니에요. 벼 이삭에는 120가지 이상이 나옵니다. 하나를 심으면 120배가 넘게 나오는 게 바로 흔한 자연의 일부입니다. 저는 영적인 결실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배를 심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사역자로서 우리가 훈련받고 준비된다라면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가 상식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 풍성한 부흥을 이끄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다 함께 동참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저만의 믿음이 아니에요. 저의 경험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십수년 동안 하지 못했던 성벽 재건을 단 52일 만에 하게 되었던 느헤미야를 통한 눈으로 보이는 부흥을 목도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특별히 느헤미야 8장과 9장의 말씀은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학사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 이 두 분의 귀한 동역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그리고 현실을 결단하는 그런 부흥의 시기가 오늘 본문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부흥을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사는 거예요. 뭔가 아이고 우리가 좀 먹고 살 만한 게 없으니까 뭐 새로운 것을 좀 개척을 하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를 다시 되찾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다시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준비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오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말씀의 그 자리 바로 지금 거기에서 부흥을 준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세요. 말씀을 통하여서 채우실 하나님의 채우심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에 내어 드리는 오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말씀의 자리가 시작입니다 라는 거예요. 저를 보시고 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말씀의 자리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출신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릅니다. 시대도 또 약간 달라요. 이 두 사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하나님은 오늘 기가 막히게 하나로 만들어 놓으셔요.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에스라는요 2차 포로 귀환 시기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제사장 출신 가문이었고 학사였어요. 좀 얌전한 분이었죠. 율법에 밝은 얌전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습니다. 정치가였어요. 수완가였습니다.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바벨론 유수가 끝나고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의 행렬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2차에 에스라가 있었고 3차에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2차와 3차 사이에는 약 14년의 시간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시대에 살던 성향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롤도 달랐던 이 두 분을 한 시대로 묶어주셔서 귀한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알았었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 그것으로 감사하자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셨다 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었던 두 교회가 하나님의 은사 때문에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만나기를 사모했던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졌다라는 그 역사가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첫 번째 구절이에요. 그 달 스무 나흣 날에라는 거예요. 스무 나흣은 24일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에스라의 지도 아래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을 지냈던 7월을 말하는 거예요. 양력으로 따지면 9월이고요. 유대력으로 따지면 7월, T3월이라고 하는데 7월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절기는 제사장 출신이었던 에스라가 인도했던 겁니다. 먼저 나팔절이었어요. 느헤미야 8장 2절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나무단 위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니까 뭐가 보입니까?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보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웁니다. 막 떼굴떼굴 굴러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렇게 힘든 어떤 영적인 부흥회가 막 일어나고 있던 거예요. 그들의 심신이 지친 것을 딱 캐치했던 이 정치가 출신 느헤미야가 기가 막히게 이 사역을 돕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이에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아멘. 얼마나 반갑습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는요. 그렇죠? 힘 빠질 때 단 것 먹으라고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너무 귀한 동역 아닙니까? 학사 에스라는 나무단 위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회중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총독 출신이었던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필요를 이렇게 저렇게 채우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에스라는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고요. 그리고 우리 정치가 느헤미야는 뒤에서 여러 가지 필요를 채우면서 뒤에서 미는 거예요. 마치 교회가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가고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백업을 하며 서포트를 하듯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방향으로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7월 초하룻날 7월 1일부터 시작되었던 나팔절을 모두 다 지켰습니다. 7월 10일날 있었던 대속주일도 다 지켰어요. 그리고 7월 22일까지 있었던 초막절까지 온전히 다 지켰습니다. 그들은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나서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일어나서 우리 함께 들읍시다 라면 저 다음 주에는 설교 못할 거예요 아마. 일어나서 들었어요. 그리고 스피커도 없고 뭐 마이크도 없는데 그냥 육성으로 다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론 웃기도 하면서 먹기도 하고 즐기도 하면서 정말 느헤미야가 선포했던 것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내 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영육간의 온전한 부흥이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8장과 9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부흥을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원하십니까? 이런 영과 혼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능력이다, 우리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팬데믹과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7월 1일 말씀으로 에스라의 단에서 펼쳐졌던 그 말씀의 선포로 시작이 되었던 이 영육간,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며 우리는 소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초라하지만 우리의 천막교회가 좀 초라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불편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에 접수 시작하는 하나님의 영육간의 그 부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된 이 부흥이요 말씀에만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결단의 순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잔치, 요즘 말로 하면 부흥성회가 되겠죠.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까지 1월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7월 22일까지 끝나는 이 부흥성회가 다 마쳤어요. 천국잔치가 다 마쳤습니다. 아유 시원하게 된 거예요. 이제 끝마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 분명히 끝나는 날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9장 1절로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성경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약 성경 738면에 있습니다. 9장 1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달 수문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공식적인 절기는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공식적인 절기는 7월 22일 날 끝났어요. 근데 이들이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24일 날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전과 좀 달라요. 뭐예요? 금식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티끌을 뒤집어 썼어요. 그들은요 부흥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뜨거운 부흥회를 경험했지만 거기에서 끝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말씀의 자리에서 은혜받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이 있었어요. 그 실행의 시작이 바로 뭐냐면 금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원문대로 꼭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한국말로 보면은요 22일까지 부흥성회를 하고 23일날 하루 쉬었다가 24일날 다시 모여서 금식한 것처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으면서 티끌을 무릅쓰면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여서 금식한 게 아니에요. 이미 집에서부터 금식이 시작된 거예요. 집에서부터 결단이 시작된 거예요. 집에서부터 개인적으로 집단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들의 결단과 변화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시작이 된 거였어요. 모여서 금식한 게 아니에요. 금식 중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의 마음으로 큰 즐거움으로 말씀을 들었지만 끝나고 23일날 집에 돌아가 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을 때 마음이 뜨거운 것,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각자의 집에서 각자가 영적인 결단, 금식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금식은요,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달은 후에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배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피천하다 하는 회개와 애통의 표시예요. 이 배옷을 입는 것과 같이 짝해서 하는 행동이 바로 뭐냐면 먼지 티끌을 무릅쓰는 거, 먼지를 머리 위에 뒤집어 쓰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먼지는 유대인들에게 흙을 말해요. 흙, 땅에 흙, 더스트 있잖아요. 먼지, 흙이에요. 이걸 하나님 앞에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나는 먼지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흙처럼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만큼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라는 자기 고백이 바로 이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특별히 축복합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특별히 특별히 축복을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온라인 그 유튜브 자리에서 여러분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 오늘 말씀이 이런 거구나 메모도 하고 거기서 덮지 마세요. 끝내지 마세요.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유튜브 덮고 난 다음에 다른 거 보거나 뭐 이렇게 아 이거 예배 끝나고 나면 뭐 하지 원투쓰리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은혜의 자리가 귀하다라는 걸 아신다라면 그 은혜의 자리를 삶의 자리와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22일까지만 하나님 계시고 23일부터는 안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22일까지 계셨던 하나님이 23일의 주인이기도 하고 24일의 주인이기도 하잖아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흥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와서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들었으니까 내가 이 말씀 붙잡았으니까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 잘은 몰라도 지금처럼 내가 살던 거와는 달라야 돼. 그럼 그때 시작하는 게 금식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1분이라도 기도하셔요. 1분이라도 묵상을 하세요. 설교문도 있고 여러분 파일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하여서 아마 오늘 저녁이나 내일에는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묵상하세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게 뭔가 분명히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셔요. 하나, 둘, 셋, 세 가지는 생각나게 하세요.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나 그 다음 두 번째까지 원, 투, 이 정도는 여러분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누구에게 지금 내가 카톡을 보내주면 좋겠다. 누구에게 내가 지금 목사님 말씀 유튜브 링크를 전해주면 좋겠다. 내가 누구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모르게 그 집 앞에다가 음식 놓고 나중에 카톡이나 전화해서 픽업해 가라고 그렇게 말해주면 좋겠다. 위로해주면 좋겠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금식해 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만족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그런 대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뭐 만족의 대상입니까? 평가의 대상입니까? 아, 김 목사님 지난주보다 좀 낫네? 아니 좀 덜하네? 어쩌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니에요. 말씀은 들었으면은요, 그 말씀은요 결단의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꼭 여러분들이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부흥을 통하여서, 22일 동안의 부흥회를 통하여서 그들은 개인적으로 결단했어요. 개인적으로 금식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결코 하지 못했던 삶의 변화를 일구어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2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찾으세요. 느헤미야 9장 2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14년의 차이가 나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의 사람이어서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읽으실 때 에스라서 병행 구절을 읽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에스라 9장과 10장을 대개 가셔서 함께 보셔야 합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 그냥 비즈니스 관계에 있었던, 친분 관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와이프가 이방인이었다라면,
이방인 사이에서 낳았던 내 자녀라면 그 와이프와도 그 자녀와도 인연을 끊는 것, 이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대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구약의 눈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 특별히 레위인들은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금지되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났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100년이 지났어요.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지났습니다. 1차, 2차, 3차 포로에서 다시 되돌아오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요 엄청 섞인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가 섞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지,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이 나에게 내려오는 건지, 율법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 건지, 내가 제사장인지, 내가 레위인인 건지, 내 정체성이 뭔지, 그냥 내가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런 생존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있는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의 통혼은 그들에게 현실이었어요. 바른 길을 가는 것보다 편한 길을 가는 그들의 현실이었다고요. 그런데 에스라 10장을 보시면 통혼한 자들의,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의 명단이 쫙 나오거든요. 첫 번째 명단을 누가 장식하는 줄 아십니까? 제사장들이에요. 레위인들이에요. 노래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 중에서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인종이나 출신으로 죄가 짓고 안 짓고의 여부가 결정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구세주로 오셨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셔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분명히 이방인과의 통혼은 죄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과의 통혼을 통하여서 이방의 우상들이 유대 커뮤니티 안에 들어올 여지가 있었고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교하라라고 느헤미야의 말씀이 있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9장 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평소에는 그들의 현실을 넘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좋아도 어떻게 지금 와이프하고 어떻게 자식하고 내가 인연을 끊습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은혜 받아도 성령 충만해도 그것은 언뜻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시대였다는 걸 감안하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금식까지 했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라도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뭐라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아, 나라가 망한 이유가, 예루살렘이 환난을 당한 이유가, 능력을 받으며 성이 허물어진 이유가, 성벽이 불탄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거예요. 특히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9장 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죄는 그런 뜻이에요. 허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그것을 핑계대어서 왜곡하고 비트는 것이 바로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뿐 아니라 나하고 상관없지만 조상들의 허물,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민이랍시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 선조들의 허물을 자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흥이 뭡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이 진짜 부흥입니까? 헌금이 많이 모이는 것이 진짜 부흥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진짜의 부흥은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진짜의 부흥은요, 말씀에서 시작해서 결단의 한 걸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결단의 한 걸음 가운데 우리의 현실이 장막을 치고 있겠지만 그 현실이란 장막 뒤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처럼 내 죄를 그리고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면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도 가족관계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말씀에 반응하는 성경적인 진짜 부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돈과 사람이 모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으로 내 죄가 내 허물이 깨달아지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두텁고 아무리 아 이건 현실이에요 라고 말하는 아무리 내가 그럴듯하게 합리화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죄라고 한다면 그 죄를 과감히 결단하고 그 죄를 과감히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결단의 한 걸음 결단의 한 걸음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 진짜 말씀이 인도하는 부흥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부흥인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그 부흥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그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는 것, 그들의 현실을 부정하고 그들의 가정을 깨뜨리는 것, 오직 하나님 하나 때문에 한 분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거는요 혼자만의 힘으로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주셔야 돼요. 오늘처럼 학사 에스라와 그 총독 느헤미야를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 가지 복이 있어야 돼요. 부흥할 때는 뭐예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리더의 복. 리더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나무단 위에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세워주셔야 해요. 오늘 제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9장 4절을 보시면은요 8명의 레위인이 나옵니다. 9장 5절을 보시면 또 8명의 레위인, 겹치는 분들도 계시지만 8명의 4절에 나오는 8명의 그 레위인들은요 같이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쳐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5절에 나와 있는 8명의 유대인들은 같이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은요 같이 힘써 기도하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요. 또 같이 찬송하는 리더, 찬송을 인도하는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필요합니다. 기도 인도하는 8명의 레위인이 필요합니다. 찬송 인도하는 8명의 레위인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에는 이렇게 누군가가 앞서서 이끌 수 있는 리딩할 수 있는 리더의 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느헤미야 8장 5절이에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 선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7월 1일 날 나팔절의 모습을 말하고 있었어요.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나무 단 위에 8장 4절을 보시면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당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 위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리더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회팀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구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해요. 왜입니까? 진짜 부흥에는요 리더의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두 번째, 공동체의 복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8장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선이라. 말씀이 선포될 때 누가 반응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반응했어요. 그 다음 구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혼자서는요 힘들어요. 혼자서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잠깐 저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철야 기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혼자 기도할 때 더 기도가 잘 됩니까? 아니면 여럿이서 같이 으쌰으쌰 해서 기도할 때 더 기도가 잘 됩니까? 같이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요.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 컵라면 끓여오면 더 기도가 잘 돼요. 그 냄새 때문에. 같이 기도할 때 이 공동체의 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는데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공동체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하게 하신다라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주시는 복이 너무나 특별한 거예요. 제가 오늘 발견했어요. 특별한 동사를. 8장 2절과 3절과 아니 8장 4절과 5절과 7절에 그리고 9장 2절과 3절에 3절과 4절에 이 공동체를 나타내는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서서라는 단어예요. 서서라는 단어예요. 이 서서라는 동사가요 개인으로 쓰일 때는 저처럼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할 때 강단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더라 레위인들이 뭐 기도를 하더라 뭐 이렇게 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서라는 단어가 공동체 가운데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라는 뜻이에요. 각자의 지파별로의 자리에서라는 거거든요. 나팔절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그들이 출발할 때에 대가 있잖아요. 멈춰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배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전쟁을 준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경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뭐 그때는 뭐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없으니까 어떻게 공지합니까? 뿔 나팔이죠.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길게 불면, 나팔을 짧게 불면, 나팔을 어떻게 불면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나팔절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공동체를 상정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같은 방향으로 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팔절이었어요. 하나님은 나팔절을 통하여서 이런 공동체를 회복하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파별로 우리의 교구 1교구부터 15교구까지 수정교구까지 모든 지파별로 자신의 자리에서 은혜 받는 자리에서 예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를 불러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 이 두 가지 복입니다. 리더의 복이 있어야 되고요 또 공동체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리더의 복과 공동체의 복을 관통하는 단어가 바로 서서예요. 리더는 리더처럼 서야 합니다. 레위인은 레위인처럼 서야 합니다. 우리 지파별로는요 우리 많은 공동체는요 그 공동체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거기에서 서서 두 팔 높이 들고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주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나름대로의 삶의 변화를 결단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서서 그 자리 말씀으로 시작해서 내 삶을 결단하게 했던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2020년과 이별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언뜻 생각하면 2020년 뭐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팬데믹에 빼앗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면 더욱더 그러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요즘 제가 전화로 카톡 영상통화로 또 줌으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컨택을 하고 신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봐서 우리 예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길게 봐서 예배 말고 우리 교구 예배 있잖아요. 교구 예배가 내년 2021년 상반기까지도 아마 교구 예배가 교회에서 모이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교구장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온라인 특히 줌을 통하여서 교구 예배를 하실 수 있도록 좀 애써달라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너무 애써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오랜만에 그렇게 만나게 돼요. 뭐 줌을 통해서 만나든 뭐 통화를 통해서 만나게 되든 만나게 돼요. 근데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요 목사님 팬데믹 가운데 오히려 제가 신앙적으로 성숙했어요 라고 하는 성장했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어떤 분 부끄럽게 고백해요. 목사님 제가 평생 동안 성경을 한 번 붙여보지도 않았는데 팬데믹 상황에 부르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놀러 간 데도 없고 여행도 다 취소되고 해서 성경은 읽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텔레비전 트니까 유튜브 트니까 맨날 또롱또롱또롱 울리고 보니까 따라 읽다 보니까 벌써 성경을 두 번 읽었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해도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은 성경을 읽기만 하지 않고 성경을 쓰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분들이 새벽 5시 반부터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교육자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좀 쉬셨다가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하시면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또 성경 읽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먹은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 공인 찬송가. 그게 600장이 넘거든요. 그거를 하루에 무조건 10장씩 떼기로 했대요. 오늘은 1장부터 10장까지, 내일은 11장부터 20장까지. 모르는 찬송도 되게 많거든요. 저도 모르는 거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 있으면 막히는 거 유튜브 찾아가지고 해서 무조건 1장부터 10장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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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그래서 얼마나 하셨어요? 그랬더니 벌써 세 번을 뛰셨대요. 그러니까 600장을 세 번 뛰었으면 몇 장 한 겁니까? 1800번 찬송을 하신 거예요. 안 놀래시네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 2000번씩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그게 안 잊혀져요.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바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바쁘다라는 거예요. 진도로 쫓아가려다 보니까. 짬이 나면 밥 먹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추수감사 주일날 좀 떡살이에요. 이거 다 여러분들. 떡살이에요. 우리 가래떡. 아침 먹고 나면 점심 언제 주나, 점심 먹고 나면 저녁 언제 주나, 그게 제 모습이었는데 그분은 틈이 나면, 짬이 나면 그때 식사를 하신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뭉클한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은혜의 굴을 깊이 파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그분과 그 가정과 후손 가운데 축복을 주실지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팬데믹이 우리의 2020년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인 은혜와 부흥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는다라면,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는다라면, 우리가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자리를 지킨다라면 2020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예배 자리와 삶의 자리가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이 꼭 한 달 남았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부흥을 준비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미 준비하고 계셔요. 이미 주님께서는 캄보디아에 이미 준비하셔서 오늘 교회를 개척하는 모습을 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부흥은요,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작해서 우리 삶의 결단과 변화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삶의 결단으로 매듭되어지는 하나님의 부흥이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더불어 하나님의 지혜로 미리 시작하신 이 두 가지 사역, 느헤미야 예배 회복 프로젝트와 에스라 온라인 양육 프로젝트, 이것을 여러분들 더 힘을 내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를 말씀과 결단으로 채우시고 훈련으로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예배 자리로, 훈련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는 자리로 지키시기를,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